김포 금쌀 그리고 된장 고추장 건어물 세 가지 그리고 홍삼과 사과 음료 이렇게 조각 나갑니다. 총 수량은 3만 2천 개 나가고 오늘은 2천여 개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동안 아이들의 어떤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들 등교 수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요. 이 가운데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교 급식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식재료 그리고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된 부분들을 뒤늦게나마 각 가정에 배달하고자 합니다. 김포의 이 급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달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맛있는 쌀과 반찬으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19 완전하게 저희들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시고요.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. 파이팅!